안녕하세요. 걷기와 여행입니다. 오늘은 그 부천 대장 신도시 그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 부천 그 대장 신도시가 어디에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부천 대장 신도시는 경기도 부천시에 있죠. 그래서 제가 구역을 보니까 지금 이렇게 이 부분이 지금 부천 대장 신도시로 지금 지정이 된 그곳입니다. 그래서 이곳은 그 부천시 대장동, 오정동, 삼정동, 원종동 일부에 이제 이렇게 그 신도시를 조성을 하는데 넓이는 343만 제곱미터입니다. 약 100만 평 정도 되는 그 정도의 넓이고요. 여기에 수용되는 인구는 약 4만 8천 명. 그래서 세대 수는 2만 세대 정도 이렇게 지금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. 이 중에서 이제 그 산업단지는 68만 제곱미터로 약 20만 평은 산업단지로 조성을 하겠다. 그런 계획이 지금 나와 있습니다. 그리고 이 지금 대장 신도시 인근에 보면 또 이제 그 인천 계양, 계양 테크노밸리 신도시가 또 이렇게 있습니다. 그래서 계양 테크노밸리 신도시하고 대장 신도시하고 서로 이제 인접해 있죠. 이렇게 서로 인접해 있기 때문에 여기도 이제 그 같이 이제 거의 뭐 비슷하네요. 규모가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여기 합치면 여기도 한 10만 명 정도 이렇게 되고 세대수도 한 4만 명 정도 이렇게 되겠네요. 네, 거의 흡사한 그런 신도시가 이제 두 개가 생기고 여기에 교통편을 보면은 지금 요거는 이제 그 지금은 고속도로 역할을 지금도 이게 이제 경인 고속도로죠. 지하화 한다는 경인 고속도로고요. 그 다음에 이쪽이 이제 그 공항 고속도로죠. 공항 고속도로가 있고요. 그 다음에 이 같은 라인으로 해서 여기 이제 공항 철도가 또 이렇게 있습니다. 약간 이제 떨어져 있긴 한데 공항 철도가 있고 지금 이쪽이 이제 마곡이죠. 강서구 마곡이고 여기는 이제 김포 공항이고요. 그래서 부천과 이 부천 대장 신도시와 마곡지구하고도 그렇게 멀지가 않고 그다음에 여기는 이제 조금만 더 가면 여기는 이제 목동입니다. 여기는 목동이기 때문에 서울하고도 거리가 그렇게 멀지도 않고 마곡과도 가까운 그런 곳에 이제 부천 대장 신도시가 들어서게 되는 것입니다. 그리고 이제 부천 그 대장 신도시 내에 2023년 4월 4일에 부천 대장 신도시 그런 소식을 제가 하나 가져왔는데요. SK 그린 캠퍼스 조성을 위한 입주 및 투자 협약식을 거행했다는 그런 소식입니다. 그래서 이제 부천시와 SK그룹 간에 이런 조성을 위한 투자 협약식을 맺었는데 어떤 내용이냐면 그린 비즈니스 신기술 연구 개발 단지를 조성하기로 했다. 이런 그 내용이고요. 그다음에 첨단 산업 자족 도시를 구현하겠다. 그럼 SK그룹 산하 7개 기업을 유치를 하겠다. 근데 어떤 그 기업이 있냐면은 SK 이노베이션 주식회사 하고요. 그 다음에 SK 에너지 주식회사, 그리고 SK 지오센트릭 주식회사, SK 온 주식회사, SK ENS 주식회사, SKC 주식회사, SK 주식회사 등 이렇게 이제 SK 그룹 산하 7개 기업을 유치를 하겠다는 그런 협약입니다. 그리고 약 4만여 평 그 땅에 1조 원 이상 투자를 해서 친환경 에너지 R&D 연구 단지를 조성을 하겠다. 이런 내용입니다. 4만여 평이면 상당히 넓지 않습니까? 여기 산업 단지가 약 20만 평인데 그중에서 이제 4만여 평은 SK 그룹에서 이제 투자해서 여기에 이제 기업을 7개 유치를 해서 R&D 연구 단지를 조성하겠다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. 그리고 여기에 이제 인력은 약 3천여 명 정도가 근무할 예정이라는 그러한 부천시와 SK그룹 간의 투자 협약식 내용을 오늘은 전해 드렸습니다. 그래서 오늘은 이제 부천 대장 신도시가 어느 위치에 있고
또 부천 대장 신도시에 들어오겠다고 하는 SK그룹과의 투자 협약식 내용을 전해드렸습니다.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고 다음에도 또 멋진 그리고 알찬 영상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